시간의 흐름, 사람마다 다르게 인식한다라는 내용. 시간의 흐름의 가장 보편적인 특징들 중에 하나는 원이 주어니까 당연히 이지가 와야 되겠지. 그 시간이 보편적이지 않다라는 것이다. 자, 시간의 흐름이 키워드야. 즉, 모든 사람은 경험한다. 그 시간의 흐름을 약간 다르게. 이거 빈칸 문제. 약간 다르게. 자, 그리고 물리적인 의미가 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 완전한 문장. 그것이 이 앞문장이 정량화할 수 있게 사실이라는 물리적인 의미가 있다. 정량화할 수 있게 사실이 뭐야? 시간의 흐름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 지금부터 시작 초식이제 딱 해가지고 딱 끝났어. 정확하게 9초 막 이런 식으로 딱 정확하게 잴 수 있다는 그런 물리적인 의미가 있지만 중요한 건요 부분이지. 시간의 우리의 경험들 사이에서 대부분의 차이점은 뭐다? 주관적이라는 것이다. 주관적인 거. 이게 중요한 단어야. 주관적인 거.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니까. 다시 한번. 그것이 그리고 이거 외울로 바꿀 수 있어. 관계부사. 그것이 정량화할 수 있게 사실이라는 물리적인 의미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차이점들은 시간의 우리의 경험들 사이에서 대부분의 차이점들은 주관적이라는 것이다. 잠깐만. 자, 그리고 어디 갔어? A full day of work는 하루 종일 일하는 거네. 하루 종일 일하는 것은 seem 뭐뭐처럼 느껴질 수 있다. Fly by면 순식간에 지나가다. 시간 빠르게 지나가는 거야. 하루 종일 일하는 것은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또는 질질 늘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끝없이 질질. 뭐에 따라서 어떻게 여러분이 느끼느냐에 따라서 그 일들을 당면한 일들을 그래서 일을 너무 재밌어 하면 순식간에 지나갈 거고 그지? 너무 힘들어 그러겠지? 그리고 또 여기서 what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되게 길어. What seems like 이렇게 되는 건데 요거 삽입 들어간 거야. 그러면은 완벽하게 부모들한테 완벽하게 합리적인 기다림처럼 보이는 것은 근데 놀이동산 놀이기구를 위해 부모들한테 완전히 합리적인 기다림. 당연히 이거 타려면 1시간 반은 기다려야지. 이렇게 부모들한테 합리적인 기다림처럼 보이는 것은 느껴질 거다. 몇 시간처럼 느껴질 거다. 그들의 아이들한테는. 어른들한테는 이게 당연한 기다림이야. 좋은 내용. 아이들한테는 엄청 오래 걸려. 힘들어 죽겠어. 막 이렇게. 그래서 이런 차이점은 주관적인 경험이다. 주관적인 계속 나오지. 사람마다 다르니까. 느끼는 게. 자, 아니구나. 이 주관적인 경험에 있어서 이런 차이점들은 수동태. 악화된다. 뭐에 의해서? 사실에 의해서. 그리고 이 that은 동격의 that. 여기가 삽입이고. 특히 어른들의 세상에서 모두가 그들만의 스케줄을 유지한다라는 사실에 의해서 이런 주관적인 경험의 차이점은 악화된다.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한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있는 거야. 여기 for example 들어가도 상관없고. 사람이 있어. 사람인데 슈퍼마켓 계산대에 있는 사람은 근데 분사 구문이 여기 들어간 거라서 내가 가로로 했어. 근데 그 사람은 이제 더듬거리고 있어. 찾기 위해서 정확한 잔돈은 그들의 뭐야? 구매를 위해. 잔돈 500원 어딨지? 왼쪽 주머니에 있나? 오른쪽 주머니에 있나? 막 이렇게. 그럼 그 사람은 볼지도 몰라. See as if이지. 이것을 뭐로써 좋은 시간의 사용으로써 느낄지도 몰라. 볼지도 몰라. 왜냐하면 그들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더 퍼슨이야. 선생님, 더 퍼슨 한 명인데 왜 데이로 받았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더 퍼슨 만약에 히로해. 더 퍼슨 싫어해. 뭐야, 남녀 차별해? 그냥 사람들로 보는 거야. 일반인. 피플로 받은 거야. 그래서 상관없어. 그래서 그들은 없어. 가지고 있지 않아. 압박받는 책임감이 없어. 그 급한 일이 없다. 이 말이지. 그 당시에는 급한 일이 없기 때문에. 반면에, 여기서 문제가 있는 사람? 걱정하는 사람들? 정도로 보면 되겠지. 걱정하는 사람들은, 근데 그들 뒤에 있는 걱정하는 사람들은
화가 나서 씩씩거리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늦고 있기 때문이다. 회의에 다시 한번 사람은 슈퍼마켓 계산대에 있는 사람은 더듬거리고 있는데 찾기 위해서 정확한 잔돈을 그들의 구입을 위해서 볼지도 몰라 이 행위를 시간의 좋은 사용이라고 얘네들은 느긋한 사람들이지 왜냐하면 그들이 급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때 그 당시 반면에 걱정되는 사람들은 그들 뒤에 있는 걱정되는 사람들은 얘네는 급한 거야 화가 나서 씩씩거리고 아 저 사람 왜 이렇게 빨리 동전 빨리빨리 안 하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바빠 죽겠네 이렇게 화가 나서 씩씩거리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회의에서 늦었기 때문에 자 모두는 하고 있다 그들만의 것을 하고 있다 그들만의 속도로 급한 사람들은 빨리 할 거고 느긋한 사람들은 천천히 할 거고 이거 빈칸 문제 그들만의 속도로 그리고 그 스케줄들이 우연히 마주칠 때 우연히 부딪힐 때 서로 우연히 부딪힐 때 느긋한 사람들의 스케줄 급한 사람들의 스케줄이 우연히 부딪힐 때 이렇게 슈퍼에서처럼 그것은 만들 수 있다 긴장 상태를 만들 수 있다 이것도 빈칸 문제 그래서 시간의 흐름 사람마다 다르게 인식된다